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수영 집사입니다. 엄마는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지 않는 아빠를 만나 폭력, 바람, 시집살이를 겪으며 제가 10살 되던 해 갑작스런 아빠의 교통사고로 과부가 되셨습니다. 어린 3남매를 키우며 힘드셨던 엄마는 재혼하여 불교로 개종하였고, 불공을 들이다 제가 20살 되던 해 엄마 역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가스펠을 들으러 호기심에 갔던 청소년 찬양 집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고3 기간 동안 300여 명에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주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엄마의 사고 소식에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계부에게서 쫓겨난 우리 3남매가 살 길은 오직 제가 고2 때부터 준비했던 가수가 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에 가수로 데뷔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진 저는 교만한 마음에 살기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다 죽게 되어 살 소망도 없어진 그때에 우리들 교회로 인도되어 들었던 수요 예배에서 주님은 제게 수영아, 수영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보이스로 저를 녹아지게 하셨습니다. 나의 무가치한 열심이 경계 수위를 넘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저를 편견 없이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연예인이라는 신분은 오히려 저를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존재로 고립되게 했기에 나를 목마른 영혼이 아닌 관심의 대상으로만 대할까 두려워 하나님, 저를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세신자반에서 정말로 아무도 저에게 이수영이냐고 묻는 이가 없어서 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러니 살짝 서운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마다 자신의 고난을 나누며 비 같은 눈물을 흘리느라 제 얼굴을 볼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었고 저도 아무 편견 없이 솔직한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끝까지 세상 스펙을 쌓아주셨다가 망한 저는 늘 하나님은 왜 나를 과부 딸로 만들고 고아로 소녀 가장으로 버리셨냐가 주제가였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제 눈빛은 한순간에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사흘간 소경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순종하였더니 부족 하나 목자의 자리로 또 남편은 부목자로 3학년 아들은 비록 목언이 아무도 나오지 않지만 어린이 목자로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1년이 흐른 지금 그때의 기도를 떠올려 보니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메어 있던 육적 기도를 바로 잡아 주셨기에 인생이 해석되어 오랜 방황이 멈추어지고 발이 바닥에 붙는 안정감을 태어나 처음으로 누립니다. 이렇게 누린 은혜를 이제는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려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저를 쏙 빼닮은 목원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불세출의 전도자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을 세상에서 만났으면 저는 상종도 안 했을 것인데 거듭남과 회개가 일어나 영안이 밝아져 동료를 알아보게 해주시니 제 지경이 넓어져 매일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청취자 사연 공감녀로 동시간대 1위 프로그램으로 높여주셨고 정말로 제가 하나도 한 것이 없고 공동체에서 목장하며 배운 그대로 공감하며 나누었습니다. 노래 또한 교만할 게 없는 것이 그냥 타고난 걸로 지금까지 해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로 주신 것이 많은 저이기에 어릴 적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영혼을 잘 섬기는 목자로 아내와 엄마, 며느리, 언니이자 누나이며 때로는 이수영으로 그때마다 주어진 역할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무섭고 가치없는 열심이 예수님을 박해한 죄인인데 성령의 회심으로 영적인 소경을 자각하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